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 앞에서 사죄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힘든 결정을 내린 전 씨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순천만 국회 정원 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풍성한 볼거리로 성공 개최를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아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 호남이 잘되는 것이라며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출력 제어 조치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전국 태양광 설비의 40%가 집중된 호남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 앞에서 사죄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힘든 결정을 내렸을 전 씨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43년간 풀지 못했던 5.18 진상규명과 화해의 첫 장면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5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주범의 손자와 5.18 당시 16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민주의 문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전우원 씨를 안아주며 되려 힘들었을 전 씨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여기까지 옆에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전 씨는 희생자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으로 묘비를 닦으며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해 5월 영령에게 빌었습니다. 5.18 민주묘지 방문에 앞서서는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전 씨는 큰 죄를 지은 자신에게 용서의 기회를 준 5.18 피해자들과 광주 시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부탁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죽어봤다만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고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정의하며 민주주의가 거꾸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5.18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상처보다 힘겨운 고백을 했을 전 씨를 더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버티기 내가 반갑네. 얼마나 속이 아팠겠는가 했다니 자존을 남겨.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한 손자의 용기와 이를 따뜻하게 품어준 5월 유가족. 지난 43년간 풀지 못했던 5.18 진상규명과 화해의 첫 장면이 될지 주목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우원 씨가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글은 전 씨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과거 전두환 씨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두둔한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 씨는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개막식 현장에 나가 있는 조윤정 기자 연결해봅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홍수를 막기 위한 저류지를 새롭게 정원으로 꾸민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개막식장인데요. 개막식은 오후 7시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시민 3만여 명이 한데 모여 박람회의 새 시작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건데요. 주제는 정원의 삽니다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 정원의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올해는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도심과 하천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그야말로 순천 시내 전체가 박람회 무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0만 평에 이르는 넓은 정원 속에서 세계 각 나라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고요. 음악,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목표 관람객 수를 800만 명으로 설정했는데요. 입장권 사전 예매 금액이 이미 60억을 돌파하며 또 한 번의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개장은 내일 오전 10시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관람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 속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KBC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개막식 참석에 앞서 정원 박람회장을 직접 둘러보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개막식 참석에 앞서 오천 그린광장을 걸으며 박람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오천 그린광장은 재해시설인 저류지를 만남과 소통의 녹색광장으로 탈바꿈시킨 박람회 핵심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든 순천이 국내와 세계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로 떠올랐다고 극찬했습니다. 호남을 제대로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을 두고 국민 통합 차원의 호남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순천 박람회가 지방 소멸시대 새로운 미래 도시의 모델로 평가받는다는 점, 그리고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비를 편성해 지원한 대형 이벤트라는 점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오늘 그 행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막식이 열리는 그린 아일랜드라는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이것이 실현되게 하는데 제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람회장 방문에 앞서 순천 주암댐을 찾아 가뭄의 총력 대응에 어떤 경우에도 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처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더욱 강력해진 콘텐츠로 무장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인데요. 꼭 봐야 할 핵심 콘텐츠는 무엇인지 박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X 순천역에서 출발한 정원 드리머가 동천을 따라 정원 박람회장으로 향합니다. 도심과 박람회장을 잇는 2.5km 길이의 아름다운 뱃길에는 체험선 5척이 하루 100회 운항합니다. 이곳 정원 박람회장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삼나무로 지어진 35개 오두막에서 하루 100여 명이 머물며 낭만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텔 수준의 음식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5월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10년 후에 지금 왔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뭐 구조물이라든가 꽃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훨씬 더 볼거리가 많아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스팔트 도로 1km 구간에 잔디길을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와 저류지를 도시정원으로 바꾼 오천 그린 광장도 빼놓을 수 없는 방문 코스입니다. 행복지수를 월등하게 더 높여줄 수 있는 도시와 그런 박람회는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7달 동안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로 성공 개최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출력 제어 조치를 내일부터 실시하겠다고 갑자기 밝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시에서 230kW 생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홍기임 씨. 지난해 대출 2억 3천만 원을 포함해 5억 3천만 원의 자본을 투자해 한 달 평균 200만 원씩 수입을 얻고 있지만 대출금과 이자 갚기가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4일 갑자기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 제어 조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엊그제께 말을 들었고 뭐 4월 1일부터 이걸 이제 그 실시한다고 하는데 빚을 안 내고 이걸 자기 자본 100%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21기가와트 안팎의 전국의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는 호남 지역에만 40% 넘게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들에 대해 최대 1.05기가와트까지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송전망과 배전망의 전력 수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태양광 설비를 시작으로 민간 보유 설비와 원전 순으로 실시됩니다. 발전기 정지하거나 송전망에 이제 과부하가 발생해서 그 역시 이제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이제 그 뭐 발전기를 일부 출력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해줘야 협조를 해줘야지 이제 이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40%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형 상생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본격 양산 체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GGM은 최근 주주총회를 갖고 지난해 캐스퍼 5만 대를 생산해 당기 순이익 1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GGM은 전년도엔 주요 설비 신설 등 생산 준비 탓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본격 양산 체제 돌입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이자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상생을 위한 현안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특별법 신속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고 이전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역시 광주와 정부의 확실하고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총파업에 나서면서 광주 전남 290개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청 소속 급식실 노동자와 돌봄 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800여 명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과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 대부분에는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이 제공됐으며 전남 18개 학교는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 신고 공개 목록을 보면 지난해 기준 김혜재 의원의 재산은 63억 9천여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억 7천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 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2억 2천여만 원을 신고한 윤영덕 의원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마이너스 재산을 기록했던 윤재갑 의원은 4억 원가량 재산이 증가해 3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해 충돌 논란에 빚은 여수시 의원이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규제 완화를 강요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필 여수시 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공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가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던 최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과 비판이 커지면서 해당 조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강진에서 전라 병영성 축제와 금곡사 벚꽃 축제가 오늘 동시 개막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전라 병영성 축제는 축제장 모든 곳을 조선시대 분위기로 꾸몄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체험과 이색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진군 군동면에서 작천면을 잇는 30리 벚꽃길엔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되고 셔틀버스도 운행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인권운동 대부 고홍남순 변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홍 변호사의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으로 인해 고인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걸로 보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